달성한 도전 목록이 있을까요? 좋은 커스텀이 있다면 만들어봐요. 메이킹 스타트! 커스텀 메이드 컴플리트! 자, 어떤 장소로 이동할지 결정해주세요. 좋았어요! 이제 무기를 선택할 차례예요. 어떤 NC 스킬을 장착하는 게 좋을까요? 도망치는 것도 때론 도움이 돼. 목표 지점에 도착 완료. 이제부터 신중하게 이동하자. 어?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등장. 귀여워. 자, 카메라를 보고 지구의 시청자들에게 자기소개해줄래? 아, 네? 이게 도대체... 아,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곳에서... 아니, 그것부터 말할 게 아니라... 이 귀여운 소녀에겐 긴장을 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마침 광고 시간이니까 광고 끝나고 다시 만나. 그럼 모두 채널 고정! 야, 너 방송 망치려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가뜩이나 괴상한 로봇들에게 쫓겨다녀서 힘들어 죽겠는데. 며칠 만에 겨우 만난 사람이 이렇게 예능감이 없어서야. 아니, 이런 건 처음이라서. 아, 방송의 신이 날 버렸어. 제 말도 좀 들어보세요.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메탈릭 차일드라는 신기한 AI 로봇이 있다고 해서 지구에서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깡통 같은 로봇들밖에 없고, 더군다나 사람들도 다 사라지고. 저... 계속 로봇들에게 쫓기기나 하고. 제가 그... 메탈릭 차일드인데. 어? 드디어 반응하셨다. 너... 로봇이야? 네.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을 가진 인공지능 그거? 아마도 말씀하신 그거일 거예요. 역시 방송의 신은 날 버리지 않았어. 아직 서로 이름도 모르네. 내 이름은 리아모, 우주 스트리머야. 안녕하세요. 저는 로나라고 해요. 너 정말로 로봇인 거지? 괜히 가짜 정보를 내보냈다가는 큰일 나. 저 지금 이런 곳에서 방송할 때가 아니에요. 이미 아시겠지만 로봇들이 승무원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빨리 피하셔야 해요. 그런 게 더 좋아. 이렇게 긴박한 환경. 아까도 로봇들한테 도망칠 때 시청자가 많이 들어왔거든. 아, 오랜만에 달렸더니 힘들긴 했지만 시청자들은 그걸 또 좋아한단 말이지. 시청자들은 팬분들 아닌가요? 그런데 힘들어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그게 참 복잡한 애정이라는 거야.
그리고 시청자들은 아직도 이 상황을 내가 만들어낸 가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뭐야? 억울해, 억울하다고! 이 위험은 진짜란 말이야! 이게 지구에서 하는 방송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역시 타인의 행복을 보면 자신도 즐거워지니까요. 너! 그렇게 됐으니 협조 좀 해줘야겠어. 아니... 뭘요? 네가 장착한 무기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지. 너, 이 로봇들이랑 싸우고 있는 거지? 네, 저는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 싸우는 생생한 모습을 방송하는 거야. 고성능 AI 안드로이드와 로봇의 맹렬한 전투! 듣기만 해도 혹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메탈릭 차일드 연구는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네? 나는 시청자를 얻고 너는 메탈릭 차일드를 널리 알리고 완벽한 윈윈이라니까. 정말 그럴까요? 내 말 우선 들어봐. 이 드론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로봇을 찍을 거야. 너는 이 드론이 비추는 로봇을 공격해서 싸우면 돼.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시청자 수도 펑! 황금도 펑! 넌 카메라 드론 앞에서만 잘 싸워주면 돼. 간단하지? 그런가요? 방송하는 동안 들어온 후원금도 조금 나눠줄게. 여기서 쓰는 칩으로 말이야. 어때? 메탈릭 차일드의 미래와 칩을 위해서! 부담되긴 하지만... 어떻게 하죠? 좋아요! 까짓것 한번 해보죠! 좋은 마음가짐이야! 그럼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바로 방송 시작한다! 야뽀! 여러분의 미아모입니다! 광고 다들 봤겠지? 너희들이 광고를 봐주는 덕분에 즐겁게 방송할 수 있다고! 아까 그 귀여운 소녀가 이제 조금 긴장이 풀렸어!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고민도 들어주고 하니 어느새 언니 동생 사이처럼 됐지 뭐야! 근데 알고 보니 이 소녀가 바로 메탈릭 차일드였어! 뉴스에서 봤던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가진 AI 안드로이드였단 말이야. 아까 긴장하는 모습까지! 나도 전혀 로봇인 줄 몰랐다니까! 뭐? 그냥 동네 꼬마로 사기치는 거 아니냐고? 치, 아직도 날 못 믿어? 오늘은 이 친구가 로봇들과 싸우는 모습을 중계하기로 했어. 가녀린 안드로이드 소녀가 로봇들과 싸우는 모습! 너희들의 응원이 필요해! 물론 후원도 말이야! 모두 응원해줄 거지! 자, 로나! 그럼 출발해볼까? 모두 같이 외쳐! 출발! 같이 안 외쳐? 출발!
그게 코어예요. 코어 커넥트 모드 가동.
설치 시작! 시작했어요.
스위치 시작! 시청 도착 완료! 우리 나는 이길 수 있어요! 야! 하!
업그레이드 컴플릿. 메탈릭 차일드의 네스트를 찾았어. 목표 지점 도착 완료. 야! 이거! 발견! 만나러 와줄 줄은 몰랐어요. 기간틱! 오랜만이에요. 루나가 나에게 필사적으로 이곳에 오려는 모습을 계속 지켜봤어요. 거기서 저는 위대한 사랑의 힘을 느꼈어요. 기간틱! 그보다 코어잼을 제게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우주선은 집으로... 물론이에요. 나의 일부가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진짜요? 사랑을 위한 희생.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하지만 겨우 제 코어잼만 로나 곁에 있는 건 싫은데. 그렇다고 제가 좁은 연구실까지 로나를 따라갈 수도 없고. 코어잼만 있으면 돼요. 코어잼으로 해야 할 일이. 저는 필요 없어요. 그저 내 안의 코어잼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코어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생각이 났어요. 당신이 이곳에서 저와 평생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도망치지 못하게 팔과 다리만 부숴놓도록 할까요? 팔은 사랑을 밀쳐내고 다리는 사랑을 달아나게 만들죠.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드릴 테니 영원히 저와 함께해요, 로나! 반드시 이겨야만 해요. 야,
완료! 이제부터 신중하게 이동하자. 여기서 너를 만날 수 있다니 다행이야, 로나. 트레본 박사님, 살아계시다니 너무 반가워요. 미지의 바이러스들이 있는 이상 쉽게 죽을 순 없지. 로나는 아이린 박사 일로 마음이 복잡하겠구나. 기운 내려. 감사해요, 트레본 박사님. 그런데 저 춤 좀 멈추시고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미안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지금 나는 바이러스에 걸렸거든. 네? 바이러스요? 우주선 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운석안의 공사장으로 피신했었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나는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운석안에 고인 물을 마셔버렸지. 그런데 그 물이 온몸에 퍼지는 기운이 느껴지더니 영원히 춤을 춰야 하는 몸이 되어버렸어. 이름하여 댄스 댄스 바이러스. 최초 발견자인 내가 정한 이름이란다. 이런 상황에서 춤추는 바이러스라니 신도 장난꾸러기야. 웃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난 괜찮아. 이런 바이러스를 발견하는 건 학자로서의 기쁨이니까. 하지만 이 거대 운석 조각들이 지구로 떨어져서 바이러스가 퍼지는 건 다른 문제야. 모든 지구인이 영원히 춤을 추게 될지도 몰라. 그런 잔인한 일이. 이 끔찍한 바이러스를 막을 방법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지. 이 케이스 안에 백신을 제작하기 위한 재료들을 모아뒀어. 이 재료들을 내 실험실에 보내기만 하면 자동으로 분석하고 백신을 만들어낼 거야. 그렇지만 이 재료라는 것들은 결국 바이러스인지라 사람이 배달하는 건 아무래도 무리였지. 하지만 여기까지 온 로나라면, 인간이 아닌 안드로이드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생물학적 바이러스는 제게 아무런 영향을 못 끼쳐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로나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난 믿어. 운송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지점으로 이동을 해야만. 그 위치는 정보창의 지도를 열어보면 확인할 수 있어. 그곳으로 케이스를 들고 가는 것 말고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 이 케이스는 외부 충격에 약하다 보니 적들과의 전투에서 조심해야만 해. 로나가 충격을 받으면 이 케이스도 충격을 받아서 부서질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케이스가 붐! 폭파하게 만들어뒀지. 아니, 그럼 케이스가 터질 때 저도 같이 터지는 거 아닌가요? 과격한 방법이지만 케이스가 부서지면서 담아뒀던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거든. 순간 폭발로 바이러스를 날려버리는 게 가장 무난한 방법이야. 무난한 방법이라기에는 너무 과격한걸요? 즉, 최대한 적에게 맞지 않고 운송이 가능한 위치까지 들고 가면 되는 거군요. 어떻게 할까요? 트레번 박사님을 도와드릴까요? 분명 백신을 만드는데 우리가 큰 힘이 될 거예요. 트레번 박사님, 제가 안전하게 운반할게요. 역시 로나라면 도와줄 줄 알았어. 그럼 조심히 운반 부탁해.
탈출시켜! 인스톨 컴플릿!
백신은 문제없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직 백신을 만들 재료는 턱없이 부족해. 미안하지만 로나, 이번에도 재료 바이러스를 모은 케이스 배달을 부탁해도 될까? 역시 로나가 최고야! 그럼 이 케이스들을 전송 지점까지 최대한 조심해서 운반해줘. 어디로 가볼까요?
업그레이드 컴플릿! 도착했어요! 계속 이동해요! 강한 에너지가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라면 할 수 있어요! 만나러 와줄 줄은.
고생했어. 덕분에 몇 가지 기능을 더 작동시킬 수 있었어. 이제부터 가상 공간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가상 미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됐어. 그거 예전에 문제 많다고 사용 금지되지 않았어? 지금은 또 문제 없이 작동되더라고. 갑자기 문제가 없어졌다고? 꼭 그런 찝찝한 물건을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귀신이라도 붙어있으면 어떡해! 역시! 당신이랑은 뭔가 통하는 기분이 있었어요! 흥! 뭐가? 같은 겁쟁이라는 거? 아, 이상한 얘기 그만하고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훈련은 필요하니까 꼭 가상 미션을 사용해봐! 알겠어. 혹시 귀신이라도 나오면 재빠르게 도망치셔야 해요! 알겠죠?
가상 미션은 로봇의 소프트웨어를 가상 OS 안에서 테스트하는 기계예요. 사실 이 가상 미션이 사용 중단된 계기가 있었어요. 가상 미션 테스트를 진행하던 몇몇 로봇들의 메인 CPU가 터져버렸어요. 펑! 아니요. 점검을 하기로 한 사이에 이 반란이 터져버렸어요. 점검 전까지 터져버린 로봇들의 수만 해도 10대가 넘었어요. 그러니 제가 안 무섭겠어요? 더군다나 갑자기 제대로 작동된다고? 만약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도망치기예요? 가상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도전 목록이 있을까요? 업그레이드는 언제나 중요하죠. 업그레이드 스타트! 업그레이드 컴플릿! 업그레이드 스타트! 업그레이드 컴플릿! 업그레이드 스타트! 업그레이드 컴플릿! 업그레이드 스타트! 업그레이드 컴플릿! 로나, 잠시만! 어? 무슨 일이야, 팟? 전력 공급 터널을 메탈릭 차일드가 부수고 있어! 터널이 부서지면 코어잼 에너지를 우주선에 공급 못하게 돼버려! 터널에 있는 메탈릭 차일드는 콘트로드란 녀석으로 확인됐어! 운송기기에 등록해둘 테니까 그 녀석을 막아줘. 걱정하지 마. 터널에서 이동할 수 있게 배틀바이크를 준비해줘. 자, 어떤 메탈릭 차일드를 찾아갈까요? 안전이 최우선이야. 목표 지점 도착.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요? 검색은 준비되어 있어요.
스킬 클리어! 자, 한번 싸워볼까요? 여기까지 쫓아오다니 제법인데. 멈춰요. 더는 이 터널을 망치지 마요. 이 터널을 막아놓으면 널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겠지. 멈추라 해도 안 멈추시겠죠? 당연하지. 멈출 거면 시작도 안 했어. 그럼 저희도 생각이 있어요. 할 수 있으면 대박. 이 좁은 터널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까요? 자, 속력을 높여요! 효소가 제거되었어. 경납고 열을 둘 테니까 빨리 돌아와.
이번에도 성공적으로 코어잼을 가져왔어요. 덕분에 서버실의 데이터들도 좀 더 복구할 수 있었어. 겨우 하나밖에 복원 못했지만 지금 우리에겐 하나의 정보라도 너무 소중하지. 로나, 같이 확인해볼까? 당연하지. 기록들을 계속 파헤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거야. 언제나 꼼꼼하게 체크해줘서 안심이야. 이제 웬만한 건 다 에이든 박사에게 맡겨도 되겠는걸? 감사합니다, 아이린 박사님. 마무리인 밸런스 데이터 조정은 역시 직접 하실 거죠? 당연하지. 로나는 특별한 아이니까. 데이터 조정을 하실 수 있게 패널들은 다 개방해뒀습니다. 역시 에이든 박사야. 그 준비성에 언제나 감탄하게 된다니까? 어디 보자. 우리 딸 한번 살펴볼까? 언제나 그렇지만 아이린 박사님은 로나를 진짜 자식처럼 말씀하시네요. 언제나 생각해. 그 진짜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진짜요? 진짜 인간의 본질은 뭘까? 피가 흐르는 것?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것? 도구를 사용하는 것? 다른 동물과의 차별점이라면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 지식의 계승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나는 기억이라고 생각해. 기억이요? 누군가와 관계를 쌓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인간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아, 그럼 너무 많은 것들이 인간의 영역에 포함되는걸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사람에서 제외하면 대충 비율이 맞지 않을까? 아이린 박사님이 이렇게 억지를 부리실 정도로 로나를 사랑하시는 거군요. 그렇지, 사랑! 그런데 왜 과학자들은 그렇게 잘났으면서 애정을 측정하는 기계 하나 못 만드는 걸까? 그 과학자들이란 카테고리에 박사님도 들어가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다들 재밌게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구만. 사람을 보고 혀를 차는 건 예의가 아닐 텐데. 아이린 박사, 왜 오셨어요? 로커스 연구소장님? 코어 커넥트 시스템 개발에 진척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네. 코어를 병렬로 여러 개 연결할 수 있는 기술 말씀이신가요? 그건 불가능할 텐데. 불가능하지 않아. 아이린 박사의 코어 연구 기획서에 있었으니까. 최근에 헛소리를 하도 잘하셔서 머리가 어떻게 되신 줄 알았더니 기억력은 좋으시네요. 아이린 박사님, 소장님에게 말을 너무... 괜찮네. 그래서 잘 만들어지고 있나? 에이든 박사 말 못 들었어요?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불가능해요. 그 정도로 세심하게 코어를 연결할 기술이 뚝딱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단 말이지. 그나저나 첫 번째 메탈릭 차일드는 또 뭐가 문제라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지? 간단한 정기 체크일 뿐이에요. 로나는 아주 안정적이니까 문제아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아주시죠. 어디 가까이에서 좀 볼까? 정말 대단한 기술이긴 해. 로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관심 있는 척하지 마요. 아니, 아이린 박사가 만든 물건들에는 관심은 충분히 있어. 그래야지 어떤 굉장한 걸 숨겨뒀는지 찾을 수 있으니까 말이야. 그만 떨어져요! 그렇게 소리치지 마. 안 그래도 이제 돌아갈 거니까. 그럼 나중에 보자고. 아이린 박사, 그리고 에이든 자네도. 아, 예. 여기까지야. 중요한 내용은 없네. 두 사람이 투닥거리는 일은 일상이었으니. 판, 이상한 점 모르겠어? 어? 뭐가 말이야? 코어 커넥트 기능 말이야. 나한테 지금 설치되어 있잖아. 그러고 보니, 근데 아이린은 불가능하다고 했잖아. 엄마는 로커스 박사님으로부터 코어 커넥트 기술을 숨겨야만 하셨던 것 같아.
이유가 대체 뭐지? 지금이야 추측밖에 할 수 없지. 에이든 박사님은 이곳에서 유일하게 엄마의 편이셨어요. 과학자들은 대부분 젊은 나이에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아이린을 시기했었거든. 내가 이래서 인간들은 안 된다는 거야. 시기, 질투! 저랑도 잘 놀아주셨고 좋은 분이세요. 지금은 두 분 다 행방을 알 수 없어요. 포드를 타고 탈출하셨거나 이미 사고를 당하셨거나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는 불길함이. 달성한 도전 목록이 있을까요? 좀 더 강해지고 싶어요. 업그레이드 스타! 업그레이드 컴플릿! 업그레이드 스타! 업그레이드 컴플릿!